오늘은 제가 처음 리뷰해보는 70마이라는 회사의 스마트워치를 하나 리뷰해보려고 해요. 이 70마이 회사의 경우 샤오미의 제품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회사임에도 이렇게 믿고 주문을 해보았어요. 사피르 워치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14만 4천원 정도에 판매 중이고요. 저는 할인을 받아서 11만 6천원 정도에 구입하였어요. 먼저 박스를 보면요, 뭔가 고급스럽게 생겼으면서도 조금 두껍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은 색상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 이렇게 유광으로 스마트워치 그림이 있네요. 저는 이 제품을 미리 열어서 사용해 보았고요. 구성품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유저 매뉴얼이 한 권 들어있어요.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다음 아랫부분에는 먼저 스마트워치 본체가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비닐이 쌓여있고 안에 이렇게 메모리 폼까지 함께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배송이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는 보호 필름도 한 장이 붙여져서 왔어요. 그리고 윗부분 덮개를 이렇게 열면 안쪽에 박스가 하나가 돋보이는데 여기 안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충전 가능한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자력도 꽤 세고 이 달라고 있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먼저 제품의 외관을 보면요, 제가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느낀 건데 제품의 마감이 정말 좋고 그리고 스트랩도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손목에 착용했을 때 완전히 편하게 맞더라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유리 부분과 안쪽 베젤 사이에 이 부분이 조금 각진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의 마감의 퀄리티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워치 스트랩과 이 바디 부분의 이음새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물리 버튼 두 개와 함께 마이크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렇게 각종 센서와 자석으로 충전 가능한 충전 단자 그리고 기압계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바디를 보니까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무광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전원을 켜자 이렇게 70마이라고 뜨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뜨네요. 착용 모습은 이렇습니다. 와, 착용 모습이 정말 예뻐요. 조금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사각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착용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착용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커브가 있는 부분이 편하게 느껴져요. 이게 손에 딱 둘러붙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물리 버튼도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제품의 무게도 측정해 볼게요. 57g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무게가 있고요. 스트랩을 포함하지 않은 본체 무게는 33g이에요 본체의 무게가 무거운 것보다는 스트랩의 무게가 이 제품 무게에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가로는 30.3mm 정도, 조금 넓은 부분의 세로를 재보면 50.2mm 정도이고요. 두께는 12.1mm 정도, 스트랩의 사이즈는 22mm 정도예요. 이 제품의 스펙도 좀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1.7인치 사이즈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는데요, 해상도의 경우 368, 468 해상도예요. 그리고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방수 등급은 정말 높은 OATM 등급이에요.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 32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어요. 제가 이 제품 장기간 사용 리뷰를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사용 중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 배터리가 많이 자주 사용했을 때는 약 20% 가까이 배터리를 달기도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생활로는 하루에 1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배터리가 소모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거뜬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제품의 앱의 경우 이 70마이 헬스라는 앱을 사용해요. 이 앱은 제가 사용하면서 크게 편리한 점은 느끼지 못했는데 또 아쉬웠던 점으로는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런 점이 있었어요. 앱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앱 디자인은 잘 해놨어요. 크게 세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 정보나 함께 자신의 목표 설정을 또 할 수 있어요. 다음 디바이스 페이지에서 이 제품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배터리 정보를 볼 수도 있고 워치 페이스를 바꾸거나 알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날씨 설정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에디셔널 세팅 페이지 에서 더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다더라고요. 아마존 알렉사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품 앱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마존 알렉사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먼저 여기 워치 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로컬 여기 온라인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여러 가지 워치 페이스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워치 페이스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워치 페이스 하나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조금 빛이 비춰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와, 정말 디스플레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선명하면서도 색감 표현이 너무 잘 되는데요. 그리고 이 그림판 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가기 버튼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노티피케이션에 가면 각 앱의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톡, 알림 등 여러 설치받은 모든 앱들의 알림을 하나하나 키거나 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알림을 받아요. 그 다음 여기 날씨 페이지가 있는데 아, 이 날씨 기능이 이 제품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아, 이 날씨 기능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여기 유세이지 가이드로 들어가면 이제 스마트워치에 있는 각 기능들의 설명이 쫙 있거든요. 아,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 조금 읽고 할 수 있을 텐데
영어로 정말 길게 있어가지고 이 점은 살짝 아쉬워요. 앱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스마트워치 기능도 조금 살펴보죠. 일단 이 제품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가끔씩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제품의 연결이 끊기더라고요. 스펙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닐 텐데 이게 조금 오류로 보여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로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딱 보면 이렇게 화면이 항상 켜져 있죠? AOD 기능이 돼요. 그리고 전원을 켜는 방법은 총 세 가지예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손목에 착용한 상태로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두 번 터치해서 노크온 기능을 켤 수가 있어요. 먼저 배경화면부터 볼게요. 이게 또 빛을 받아서 조금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모션이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화성이 움직이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워가지고 이 점을 봐도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정말 좋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아래로 이렇게 스와이핑하면은 지금까지 온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 넘길 경우 이렇게 빠른 설정창이 나와요. 이런 아이콘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한 번에 봐도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시인성이 정말 좋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나 이제 왼쪽으로 넘길 경우 이렇게 각 기능들의 세부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화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으니까 자주 쓰는 기능을 빼둘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심박수를 측정하는 화면에 이런 모션 이런 것도 정말 자연스럽죠. 그리고 아래쪽 버튼을 한번 누를 경우 이제 스포츠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테스트 해볼게요. 이 제품의 경우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워치만 차고 운동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터벌 리마인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를 누르게 되면 3초 타이머와 함께 운동이 시작이 돼요. 운동 기록하는 화면은 이런데요. 자신의 현재 시간, 그리고 스피드, 속도, 현재 심박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뭔가 갈색하면서도 한 화면에 알차게 잘 담아놓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줄넘기 기능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줄넘기 기능이라고 그냥 똑같이 속도, 심박수, 소모한 칼로리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줄넘기를 뛰어넘었는지까지 다 보여주네요. 와, 이런 세세함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위쪽 버튼을 한번 누를 경우 이런 페이지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미워치와 워치 UI가 정말 유사해요. 이렇게 아래 설정창이나 위에 메시지 확인창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 아이콘도 정말 유사하고 이렇게 순서 배치도 정말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자신의 에너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재밌는 기능인데 미워치에도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던 기능이에요. 이렇게 자세한 통계를 내려주는데 자신의 심박수나 스트레스, 수면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지고 자신의 현재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거나 알람, 스탑워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날씨 기능이 있어요. 날씨 기능도 정말 재밌는 게 오늘의 날씨와 기온은 물론 이렇게 세부적인 날씨도 조금 볼 수가 있고 다음 일주일간의 날씨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뒷배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뒷배경이 오늘의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은 이제 구름이 있기 때문에 구름 배경이 나오는데 이게 매일매일 달라지더라고요. 기압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침반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휴대폰 찾기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리고 설정 페이지가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들을 모두 워치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워치 페이스를 설정할 수도 있고 밝기도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 밝기에 들어가면 자동 밝기 변경도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페이지에서는 AUD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화면을 끄는 기능도 있어요. 이제 AUD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각 워치 페이스마다 지원하는 AUD가 다르니까 이 점도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진동 설정이 있는데 강하게로 진동을 바꾸니까 진동이 꽤 길게 잘 울리더라고요. 심박수 기능 테스트도 해볼게요. 심박수 측정값이 이렇게 99 정말 정확하네요. 한글 메시지 테스트도 해볼게요. 이렇게 진동과 함께 한글 메시지가 잘 오네요. 이렇게 키읔키읔이나 지읒 한 개의 자음도 잘 오고요. 이후에 키읔 받침 이런 비표준어도 잘 오네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트 같은 특수 문자는 이렇게 별표로 잘려서 오네요. 카카오톡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카카오톡 테스트도 동일하게 한글 메시지가 잘 오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로고는 뜨지 않네요. 오늘 리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제품의 장점으로는 가격대에 비해서 마감 상태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가격 대비 전혀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압이나 GPS, 나침반 이런 세세한 기능들이 가능했고 그렇지만 이 제품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워치 UI와 앱
앱에서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이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그동안 사각 디스플레이의 스마트워치로 이 GTS2 미니 제품을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한층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 같아요.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워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느낌이 또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 제품을 조금 더 사용해보고 새로운 사용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